always be class.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평소에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을 보면 클래식한 착장 말고 좀 캐주얼한 모습의 클래시를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클래식이 아닌 캐주얼한 남친룩에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대 분들이 남친룩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은 편집샵을 방문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놀러왔던 곳인데 장소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옷들이랑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다 조합을 해서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영상 기획을 할 때 저는 제가 알아서 이제 남친룩을 골라서 이제 보여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크루 멤버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뭐 만들던데 뭔가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맞는 상황에 어울리는 남친룩을 입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갠데?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당구장 갔다가 여자친구와 저녁에 파스타를 먹어야 하는 상황. 너무 상황을 까놓은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친구들과 당구장을 갔다가 여자친구가 파스타를 먹어야 하는 상황. 스니커즈는 클래시코의 제품을 매치를 해봤습니다. 어떤 남친룩 코디에도 좀 잘 어울린다는 판단이 들어서 클래시코의 제품들을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 이 클래시코는 고전이라는 뜻의 클래식의 이탈리아어입니다. 가성비 좋은 독일군 스니커즈로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실제로 저희 클래시룩 네이버 카페 데일리 룩들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좀 신으시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당구장에서 당구를 하려면 큐를 잡았을 때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세미오버핏으로 네 골라봤습니다. 근데 상의가 어쨌든 결국 그냥 흰색 셔츠잖아요. 여기에 그냥 또 청바지를 입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자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 클래시코의 대표적인 제품인 밀리터리 스니커즈입니다. 뭐 독일군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만약에 좀 피팅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게 좀 발볼이 좁게 나오는 편이에요. 5에서 10mm 정도 큰 사이즈를 신어보신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좀 넓은 편이어서 제가 원래 265 정도를 신는데 270을 신어봤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천연 소가죽 100%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다 보면 생얼주름이 생겨요. 근데 그 주름들이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매력을 좀 배가시켜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딱 신었을 때 이 인솔과 텅 부분이 이중 쿠셔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화감이 좋고 이 텅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신을 때도 좀 편하게 신을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 신은 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기본 디자인이고요. 이 아웃솔이 화이트로 된 컬러도 있고 중간에 배색이 검정색으로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일단 스니커즈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티한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고 좀 포멀한 장소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무난한 전천후의 디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상황입니다. 진짜 웃기게 짜놨네 상황은. 부모님께는 집 근처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상황. 결론은 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그런 거지 이거 상황이. 일단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딱 봐도 공부하러 가는 룩 아닙니까? 안경에다가 에코백, 네, 니트, 뭔가 좀 공부의 상징, 그죠? 그리고 바지가 너무 이렇게 딱 붙거나 너무 포멀하면 이제 공부할 때 신경 쓰인다고. 누가 봐도 공부하러 가는 예, 그런 느낌. 딱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안경을 딱 벗어서 에코백에 딱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니커즈는 정말 기본템이자 필수템이죠. 화이트 스니커즈. 이게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것처럼 보여도 막상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클래시코의 화이트 스니커즈의 가장 큰 장점은 천연 소가죽이에요. 근데 이제 타사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전천후로 신을 수 있는 슈즈이죠. 아,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아, 정말. 폭염 경보 날씨에 여자친구와 가로수길 데이트. 폭염 경보. 폭염 경보면 내가 또 아까 받은 게 있지. 바로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폭염 경보면 일단 엄청 덥잖아요, 그죠? 반팔 반바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었고, 요즘 이제 슬슬 더워져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하와이안 셔츠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시원한 소재의 반바지. 사실 이제 반바지를 입을 줄 알았으면 제가 다리털을 정리를 했을 텐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입게 될 줄 몰랐어요. 다리털 정리 방법은 이 영상 아시죠? 저희 마지막은 클라시코의 레더 슬라이드를 신어봤습니다. 좀 있으면 진짜 폭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신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일단 좀 깔끔하고 베이직해서 어떤 코디에도 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쫄이나 슬리퍼가 너무 캐주얼하다, 좀 너무 스포티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레더 디테일로 조금 그 부담을 덜어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레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도 있고요. 이외에도 클라시코에 되게 많은 이런 슬리퍼나 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와이 가야 되는데. 커플룩을 입고 싶은데 CC라서 들키면 안 되는 상황. 커플룩이면 내가 이 상대 여성분의 옷도 상상을 해서 입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CC 해봤거든요. 그 감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플룩을 입고 싶은데 여자친구랑 CC라서 들키면 안 되는 상황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제 CC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백팩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제가 상상한 여자친구의 커플룩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블라우스 혹은 원피스를 이제 입는 거죠.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블라우스를 만약에 입었다면 이런 네이비 컬러의 스커트를 입는 거, 혹은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원피스를 입는다면 이런 네이비 컬러의 가디건을 입는 거죠. 완전 똑같은 그런 커플룩이 아니라 좀 시밀러 룩,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클래시코의 밀리터리 스니커즈 SS 버전을 착용을 했는데, 앞에서 신었던 그런 다른 슈즈들보다 발 볼 쪽에 대한 착화감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독일군 스니커즈들이랑 뭐 디자인은 똑같은데 재밌는 건 이건 캔버스 소재입니다. 캔버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텅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밴드가 안에 이제 들어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색감인 것 같습니다. 이 색감이 올리브 그린 컬러인데 좀 유니크한 느낌인데 그렇게 튀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 독일군 스니커즈랑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런 컬러를 좀 고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컬러로는 크림 컬러도 있고요. 벨크로 스니커즈도 있어요.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클래시코에서 이번 시즌에 나온 새로운 독일군 스니커즈라고 합니다. 첫 휴가 나온 군인의 데이트룩. 이거 좀 어렵다. 휴가 나온 군인. 너무 옛날 얘긴데?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휴가를 나와서 데이트를 하는 룩.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버킷햇 아니면 이런 여름용 비니가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군인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써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머리가 짧으면 차라리 좀 단정한 의상이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리고 신발은 베이지색 피케티에 맞춰서 베이지색으로 이제 골라봤는데, 이 클라시코와 글로버 올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협업해서 제작한 독일군 러너입니다. 글로버 올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70년 동안 이어져온 좀 대표적인 영국의 의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제 클래식한 독일군 슈즈에 좀 캐주얼한 조거 스니커즈를 좀 합친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스웨이드 재질이 보이는데 이 스웨이드가 리얼 스웨이드예요. 그리고 이 발 뒤꿈치 부분에는 베지터블 레더가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에이징 되는 게 좀 매력적인 디테일이죠. 제가 지금 신은 건 베이지인데 네이비랑 카키 컬러도 있습니다. 이 신발의 장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전에 신은 신발이 가장 편하다 했는데 갱신할게요. 이게 더 편합니다. 이 쿠션감도 되게 좋고 한 3cm 정도 키높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러너류는 좀 뭉툭한 그런 디자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쉐입이 날렵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보통 꽉끈을 하시려고 사이즈를 한 5에서 10mm 정도 좀 크게 신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그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업하지 않아도 끈을 꽉 조여서 이제 꽉끈 디테일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지금 코디에 좀 디테일을 더했는데 바로 카시오 시계입니다. 군인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계이기 때문에 첫 휴가 나왔다 치고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클라시코와 함께 남친룩 따라잡기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항상 그렇게 포멀하고 클래식하게만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이나마 제가 평소에 캐주얼을 어떻게 입는지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혹시라도 오늘 보여드린 클라시코 제품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폴더에 가시면 직접 신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기획전 링크를 넣어놓을 거예요. 이 기획전에 가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클라시코 제품들을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여러분, 이벤트를 또 하나 진행할게요. 이 영상의 댓글에 저희 클래시룸 네이버 카페 닉네임과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코디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코디 몇 번인지 그리고 그 이유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30분께 그 코디에서 착용하고 있던 클래시코의 슈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코디는 해시태그 남친룩을 달아서 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할게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감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 Like the first time, it still gets me high. You keep reminding me what I've always known. It's that glow that's been here all along. Every time you put your